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주인공이 남은 기간 동안 못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거,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지 못한 거,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집에 살지 못한 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후회하는 것들 대부분은 남의 평판에 신경을 쓰며 살았던 거, 일만 하며 인생을 허비했던 거,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눌렀던 거,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거,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꼭 해보고 싶은 거, 그게 없다면 뭐 제가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생각해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꼭 이런 건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가치가 있지. 만약 사도 바울에게 버킷리스트를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짐작컨대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저 기회 있으면, 그저 할 수 있을 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들 주변에 예수 믿는 우리를 비방하고 또 때로는 방해를 놀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 경력,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세주로 영접하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면 구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한 말 그대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붙들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바울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여기 잔멸했다고 하는 말은요,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막
포도밭을 뒤집어 엎고 포도나무를 막 뽑아내고 이러는 아주 포도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뭐 안티 크리스천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 뭐 어떤 교회에 관련된 글이 하나 나오면 거기 댓글 다는 거 보면 교회를 다 불태워야 되고 없애야 된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단정하게 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지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전화로 해서 막 할 말 못할 말 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찾아와서 못되게 구는 사람도 많아요. 아 저도 한 가닥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아, 참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돼 있어요. 아, 난 왜 성경에 그 오래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조금 참다가 그냥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래 참는데 그 오래 끝도 없잖아. 아, 참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도 많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 중에도 저한테 못되게 했던 분들 꽤 계십니다. 아유, 양심은 있어서 고개는 숙이고 있네. 술 먹고 와서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술만 먹으면 왜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랬던 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신기해요. 세례 받는다고 와서 무릎 꿇고 앉는 거 보면 더 신기하고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분의 이름을 연말 당회 전에 집사 명단에 올려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인은 아니다 내가 이인은.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냐면 아 변화야 새 사람이 됐대요. 새 사람이 됐으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다 했대. 그래서 집사를 줬어요. 집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권사 명단에 올라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권사 그랬더니 아 변화에 새 사람 됐대요. 몇 년 지났는데 이 말을 해야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장로 명단에 올라왔어요. 그 장로가 됐어요. 성경 들고요 이렇게 강대상에 성경 봉독하러 올라오면요 난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가지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등신도 어느 날 바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가 훗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했으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꺼렸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사귀고 싶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어휴 저 인간이 왜 여기 왔나 이거죠. 사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고백하자면 끝이 없어요. 찬송과 가사를 쓴 분들 보면요 어떻게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찍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대.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3절입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로 찍어 다 써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고 살면 답답한 일 많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주머니에 돈 있는 줄 모르고 쫄쫄 굶고 병따개 있는 줄 집에 있는 줄 아는데 찾지 못해갖고 시원한 거 못다 먹고 나중에 보면 있고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서 지도를 하나 샀어요. 괜찮아 보이고 값도 싸게 샀다고 생각해서 돈이 필요할 때 그걸 팔으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사. 그 흔 지도를 뭐에 쓰겠냐고.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사람들이 안 사니까 집에 한 구석에 처박아 뒀습니다. 평생을 그걸 보면서 아이 내가 저걸 왜 샀어 그러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쳤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이분은 나이가 들어 몸이 쇠했고 돈이 있어도 쓸 데도 없고 돈을 갖고 싶지도 않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한 친구에게 내가 옛날에 지도 하나를 샀는데 뭐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두었는데 구경이나 한번 해보겠어? 그리고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났냐고. 그 지도는 루이 14세가 그리게 한 파리의 시가지 지도였는데 165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 돈으로 100만 불, 약 12억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12억 원이 지금 생겨도 돈 쓸 데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 나이에 12억 원짜리가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믿음으로 하늘 백성이 된 것,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을 안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것은 무슨 사람을 차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졌다. 어떤 빚?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빚지는 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그냥 경제적으로 돈을 빚지는 것 말이에요. 경기가 좋을 땐 빚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빚을 내서 이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낸다면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장기화되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재정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도 빚이 있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도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빚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갚느냐가 중요한 경제 이슈죠. 요즘에는 나라나 기업만 빚지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 중에 빚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비싸고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대줄 형편은 못 되고, 그런 젊은이들 중에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갚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합니다. 가게에서도 일을 하고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일해요.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 중에도 고생스럽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혹시 교회에서 청년들, 젊은이들 보거든요. 격려해 주세요. 힘내라고. 한번 해볼까요? 힘내. 아이, 그래서 힘나겠어요? 다시 합니다. 힘내.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마. 힘내라. 제가 청년들이 막 이러고 어깨가 축처갖고 다니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그냥 한 방씩 때려줘요. 젊은 녀석이 가슴 피고 살아.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그래요. 아, 가슴을 펴고 싶은데요. 펼 데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도 젊은이들 자꾸 뭐라고만 하지 말고요. 격려해 주세요. 힘내라고. 기둥교회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고 빚도 없고 넉넉한 교회인 줄 알아요. 왜? 날 보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저. 제가 뭐 어디 가서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저는요. 평생을 굶어도 그건 안 할 거예요. 가슴 펴고 눈 크게 뜨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둥교회 갚을 게 많습니다. 좀 알고나 계세요. 갚을 게 많아요.
그래도 확장을 하고 그래도 선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어린이들을 돕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자 했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뭐 선교사 자동차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빚 있으면 밥 안 먹어요? 집에 빚 있으면 부모님 용돈 안 드려요? 집에 빚 있으면 자식 안 가르쳐요?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일하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많이 벌어서 좀 있는 빚도 다 갚고 신나게 일하게 좀 해주세요.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려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좀 많이 버세요. 좀 많이 드리세요. 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 빚은요 무거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 무섭기도 합니다. 빚이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빚이 있어요. 무슨 빚? 복음의 빚입니다. 1885년 4월 5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찾았던 선교사 아펜젤러는 제물포역에 도착해서 제물포에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 왔습니다. 그날 죽음의 창살들을 꺾으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들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빛과 자유 속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선교사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 다 뭐예요? 빚 갚는 거예요. 복음의 빚 갚는 거예요. 오늘 밤에 아프리카에 또 갑니다. 선교사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할 겁니다. 지은 교회를 봉헌할 겁니다. 갈 때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납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64명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여기저기서 나도 간다 그랬고 120명이 됐대요. 그런데 120명 할 만큼의 후원금이 들어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잡니까? 120명이. 그래서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세운 학교가 있대요. 학교 교실에다가 뭘 깔고 거기서도 재울 거래요. 거기서 밥을 먹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 사는 집보다 거기가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밥 제대로 먹여야 된다. 물 제대로 갖다 놔야 된다. 간식도 준비해라. 덮을 건 있냐.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선교사한테 답이 왔습니다. 걱정 말고 오기나 하세요.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많이 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도 윤택한 삶의 주인공이 되세요. 하루 한 끼 그저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 죽기 전에 무언을 해야지 하는 열망도 가지세요. 복음의 빚진 자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